안녕하세요. 러셀 기숙 사후 치관에서 반수반부터 공부하여 전북대학교 의예과 정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장유선입니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성적은 9평에서는 2.1111, 수능에서는 1.1122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국어였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를 풀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국어 수업 시간에 나누어주는 자료를 꼼꼼히 보고 선생님께서 시키는 방법을 몸에 체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에 집착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 보였고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웠던 이번 수능에서 97점이라는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능장의 환경과 평소 시험 환경을 거의 똑같이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수능 당일날에 평소에 입는 똑같은 옷을 입고 동일한 가방을 가져가고 물건 배치도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정해놓았던 화장실 위치 파악, 물 떠놓기 등의 시험 전의 행동 수칙을 수능장에서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지금까지 봤던 시험 중 결과가 좋았던 시험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지금처럼만 하면 수능 날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좌관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가끔씩 공부가 힘들고 해이해질 때 주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반, 옆반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서 뒤처지지 않아야겠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날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수능날에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험을 봐도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아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이 끝날 때마다 원하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상담을 하며 현재 성적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서를 작성할 때 전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많은 걱정이 되었지만 상담을 통해 저에게 딱 맞는 전형을 선택할 수 있어 편했습니다. 러셀에는 다른 러셀 학원에서도 수업을 진행하시는 검증된 강사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 좋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선생님은 국어의 박석준 선생님입니다. 어쩌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학의 풀이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셨고 매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받아주시며 뒤처지지 않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한 매주 나누어주시는 자료의 질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미 검증된 유명한 강사들의 수업을 바로 아래층 강의실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동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좋은 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유명한 수업 자료들을 많이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면서 잘하고 계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불안하실 때도 많겠지만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다 보면 꼭 이번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하세요!